네, 제가 질문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질문해 주시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해드린 것 보여주신 포트폴리오처럼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라스호퍼로 이런 거다 구현을 하셨고, 근데 그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 답변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는 일반 프로그래밍과 다르게 그 포룹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안 되는 단점 말고 또 다른 게더 있냐라고 여쭤보셨잖아요. 저희 답변은 뭐였냐면은 더 무수히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또 올려놓으면은 반복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왜 프로그래밍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는 그거는 쉽게 보면은 비주얼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분류가 돼요. 분류가 되긴 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지금 이런 비주얼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뭐 3ds Max도 있고요, 그라스호퍼도 있고요, 다이나모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블루프린트, 언리얼에 여러 가지 뭐 노드박스,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 그런 것들 갖다 써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그 아이콘이라든지 UI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코딩을 하기에 좀더 친숙한 환경으로 끌고 오는 거야. 마치 이렇게 고양이가 저기 있으면 안 오면 이렇게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확 잡아 채운 것처럼 그렇게 유도를 해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잡아 채워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코딩을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딩을 공부하게 되면 또 그것도 이제 제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그라스호퍼 죄송합니다.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는 되게 프로시주얼한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프로그래밍이에요. 매크로. 매크로라는 게 뭐냐면은 포토샵에서 액션 스크립트 써본 적 있나요? 액션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해,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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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거예요 그냥. 네. 이게 굉장히 저거 물론 변수는 들어가죠. 이거보다 컸을 경우는 저거 해. 저거보다 적을 경우 이거 해. 그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프로블럼은 그라스호퍼 짜도 상관이 없어요. 예, 네. 그 수준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은.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객체화를 시켜야 된다던가, 데이터를 가져가고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델링을 짜가지고 현상 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들 꾸준히 피드를 주면서 피드백들을 받아서 그 에이전트들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라스호퍼로 불가능해요. 그걸 위한 게 아니에요, 그라스호퍼 안에 C#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언어들 통하면 가능은 해요. 왜냐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각각의 요즘 나오는 그 모던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다 지원돼요. 뭐 펑셔널 패러다임, 프로시저얼 패러다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패러다임 이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프로그래밍하는 기법들이. 지금 이 기법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아까 나한테 쳤던 질문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거 이렇구나. 아, 저건 저렇구나. 이런 게다 이해가 될 거예요. 예. 네. 이거는 제가 제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이건 지금 제가 집필하고 있는 책인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서 참조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여기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죠. 예. 네. 가보면은 이게 지금 절차 지향 같은 경우는 거의 파이썬, 그러니까 그 그라스호퍼에 대한 부분들이고, 객체 지향은 파이썬이라든지 모든 랭귀지든 다 지원이 돼요. 예. 네. 함수형도 마찬가지고 지원이 되는 언어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 뭐냐, 각각의 프로그래밍에 맞춰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문제를 먼저 디파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처음 문제가 이거면 이 문제가 프로시저하게 풀려야 되냐, 객체 지향적으로 풀려야 되냐, 함수 지향으로 하는 게좀더 편하냐,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걸 이해하려면 프로그램을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파라메트릭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뭐 알고리즘이 제너레이티브 이런 관점들도 사실은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것들을 기술하기 편한 방식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설명드린 그런 거였어요.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막 뭔가 변화 이게 아니라 그러한 형태,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한 더블, 그러니까 커브에처를 설명할 때 가장 편한 게 스플라인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디그리가 들어가니까. 그게 직관적이에요. 이걸 파라메트릭 커브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환해서 그걸로 설명하는 거야. 예를 들면 모듈 패턴들이 이렇게 있다 쳐보자고. 그거 인간의 직관으로 하려면 오히려 복잡도가 더 올라가요. 설명드렸듯이 아까.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그냥 코딩으로 짜서 복잡도를 내리는 거야, 이렇게. 내려서 아,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복잡도를 내려서 인간이 개입해서 풀면 되겠구나, 이런 거죠.
아까 저한테 포트폴리오 보여줬던 그런 것들 쭉 펼쳐놓고 보면 이거는 딱 봤을 때 아 이건 이렇게 접근, 저건 저렇게 접근, 이건 어떤 데이터, 이거는 데이터에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나오거든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걸 수도 있어요. 친구 조카, 동생들이 사촌 동생이 와서 형 나 저런 건물 짓고 저런 건물 짓고 싶은데 어떻게 지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가장 편한 대답은 건축을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어. 모든 건물에 대해서 네가 감을 잡을 수 있게 돼. 이건 동일한 해답이거든요. 네. 저는 이걸 약간 좀 확장해서 제가 약간 우려하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이제 아까도 그렇지만 좀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끼리 얘기 돌직구 하나 던져드리면은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데이터 혹은 컴퓨테이션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냐면은 이 사람이 코딩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문제가 있어 A라는 문제가 있으면 A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구현하고요.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업데이트하고 수정하는 게 알고리즘이고요. 네? 이것들을 패키징하면 이게 소프트웨어고 이게 프로그램이고 이게 컴퓨테이셔널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런 경험들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게 된다 이건 안 되고 이거 장점이다 이건 단점이다 이건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들었을 때는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일단 무슨 얘기 해도 안 돼, 대화가. 왜냐면은 내가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이 건축물은 왜 이렇지? 라고 얘기했을 때 건축가가 저한테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이해할 수 있는 조차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코딩이고 문제에 맞춰서 코딩으로 문제를 기술하는 게 결국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 게 굉장히 킨 거고 이것들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들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오해들이 사실 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그래서 계속 하루에 뭐 12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그 수준까지만 어느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지금 갖고 있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해결되고 오히려 그 문제들이 아이디어로 떠오를 거예요. 어? 대박! 이거 되네? 어?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되겠네? 이런 것들의 연속일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시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는 건 사실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하는 거고요. 뭐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네. 링크를 드릴 거니까 C#이나 파이썬에 관련돼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걸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코딩 공부와 동시에 좀 여러 가지 사고도 바뀌어야 돼. 사고, 컴퓨테이션의 사고 정도 사고 같은 것들도 바뀌어야 되고 이것도 제가 그 공유 사이트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은 사이트 보여드릴 필요 없겠다. 이거 그냥 제가 책 팔았으니까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뭐 광고해도 뭐 어때? 내가 뭐 자, 여기서 일단은 컴퓨테이션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디자이너들이 조금 편하게 컴퓨테이션 사고를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첫 번째가 계속 얘기하죠.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알아야 돼. 그냥 막 이런 거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되게 형이 상학적으로 이야기해요. 인간 전 되게 하이레벨.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로우레벨을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명확해야 되고 그 문제가 명확하면 어떤 방법과 접근법을 쓸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정책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면서 민주주의일 수 없죠. 바이너리 컨디션이야. 근데 접근법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구현도 사실은 결국에는 이게 제가 말은 복잡하게 써놨지만 결국엔 현실 문제를 계산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이 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이 공간 정보죠. 공간 정보. 제가 이건 이따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그 패러다임이 들어가는 거죠. 뭐 펑션 같은 것도 필요하게 갈 것이냐, 컨디션 루프를 쓸 것이냐, 어떤 이터레이티브를 쓸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법론, 이런 도구들이 있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컴퓨테이션 띵킹 방법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좀 디자인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오리엔트 시켜가지고 디자이너들이 익숙한 그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떤 그 트라젝토리를 공유를 해요.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건축은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간 정보예요. 공간 정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그 엔지니어링 실력이 좋은 사람도 디자인을 못하는 이유가 공간 정보에 대한 이해, 이 공간 정보가 왜 이렇게 되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센스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통적인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고. 이게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공간 정보를 다룰 때두 가지가 있어요. 되게 디스크리트한 정보들이 있고요. 되게 컨티뉴스한 정보가 있어요. 사실은 컴퓨터 메모리 따위에서는 다 디스크리트한 정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공간들이 있으면 이 공간을 얼마큼의 레졸루션으로 나눌 거냐. 친구가 아까 저한테 얘기한 그 로봇 프라블럼은 사실 네트워크 그래프로 다 설명이 돼요. 그렇게 다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되게 디스크립트한 저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를 찾아보면 자료가 쫙쫙 나올 거예요, 다. 예. 제가 이제 이것도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딴 쪽에서 렉처했던 부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비디오 편집할 때 키워드들 해가지고 이 비디오 올라가면서 댓글에다가 제가 참조할 수 있는 자료들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프로그램을 공부해라.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 프로그램을 공부한다면 결국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정보. 근데 공간 정보는 또 이것도 사실 두 개로 나눠져요. 라스터랑 벡터로. 라스터는 이미지 데이터고요. 벡터 데이터는 말 그대로 지오메트리 데이터예요. 라인, 커브, 서피스, 예, 메쉬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되게 재밌는 게 이걸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면은 시야가 확 확장이 돼. 되게 신기해요. 학생들 가르칠 때 이걸 학생들 가르치기 전에 받았던 질문과 이런 것들 가르치고 받았을 때 질문이 이 친구의 실력이 도약된 게 느껴져요. 근데 이 사고 프로세스 딴걸 적용하면 이게 계속 사고가 확장이 되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던 그 디자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 지금 머추어하게 된 거야. 무르 이것 익은 거야. 그 다음에 그 컴퓨테이션 방법론이 딱 들어오니까 화학반응이 빡 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 나는 컴퓨테이션 디자이너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내 디자인을 할 건데, 거기서 컴퓨터 도구를 갖다 쓸 거야. 컴퓨팅 파워. 1조에, 이 조그마한 아이폰도 1초에, 원 트릴리언, 그러니까, 1조 번의 계산이 되는 거예요. 1초에. 아무리 빠른 프로게이머가 빠르게 액션을 준다 하더라도 300, 400, 500 APM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66조 번을 계산을 하는 거야. 엄청나게 빠르죠. 이 컴퓨팅 파워와 플러스 뭐죠? 아까 얘기한 거인이 없기 위해 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식 체계들을 가져와서 엔터를 친과 동시에 피드백이 나오는 거죠. 이런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디자인을 쓰자는 거죠. 뭐 컴퓨테이션 뭐 로보틱스 뭐 데이터 이런 거다 그냥 넘기고 그냥 이런 훌륭한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21세기 버전. 그렇게 해서 지오메트리 부분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라고 하면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지오메트리 데이터, 그다음에 색 데이터, 그다음에 모션 데이터거든요. 움직임 데이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풀리 포커스를 하게 되면은 전통적인 디자인을 잘하시는 분들 하면서 수많은 피드백이 쌓여 있고 수많은 문제점과 이거 왜안 되지라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속도가 이제 가속도가 붙죠. 그 단계까지 이제 가는 걸전 도움을 드리는 후배님들한테 그리고 젊은 영 프로페셔널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그 책이 출시됐으면 좋겠네요. 바로 사고 싶어요. 읽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이거 약간 최대한으로 인트로덕션 하면서 모든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일단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 경험과 생각이 하나의 뭐 참조로 되지 않을까. 광고합니다, 대놓고. 어차피 뭐 전공 서적이어서 뭐 별거 없고 그리고 제가 이 자료들 다 드릴게요. 어차피 이 책에도 제가 QR코드 해가지고 동영상 자료 다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자료 지금 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제가 또 친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친구도 오케이 해줬잖아요. 이게 또 다른 비디오의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같이 선배님 후배님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자료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참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제가 코딩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를 들어 그래스하퍼를 쓸 때 파이썬이랑 같이 쓰게 쓸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근데 이 코딩을 이제 제대로 정말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스하퍼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속도의 차이가 있나요? 아 그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훨씬 파이썬 쓰는 게 아예 빨라서 그래스하퍼를 잘 안 키게 되는 그런.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본인의 그러니까 나의 실력이 일단 어디까지인가 일단 먼저 알아야 돼. 예.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물론 이것도 다시 이게 좀 프로블럼이 뭐냐가 다 바뀌어요. 어떤 언어를 쓰냐, 어떤 플랫폼을 쓸 거냐,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냐, 단기적으로 딱 만들고 치고 빠지는 거냐, 이거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들, 이런 프로젝트들, 리서치들을 하면서 제가 구축해놓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이거는 제 마지막 제 NGL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인데 제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다 풀어가지고 오픈소스로 다 올리고 설명한 책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딱 올려놓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저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들이 다 있어서 오히려 그라스호퍼 아이콘 끄집어 쓰던 것보다 저는 이거를 그냥 임포트해서 쓰는 게 더 빨라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이 뒷단에서 뭐가 들어간지 알기 때문에 아 이건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바로 또 하나 만들고 바로 또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프로블럼들이 어느 정도 디텍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해드렸듯이 컴퓨터의 속도라는 거는 당연한 그 이터레이션 속도뿐만 아니라 내가 프로젝트 10개 했어 100개 했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스몰 알고리즘 스몰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모듈로 시켜가지고 그 모듈을 조합함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의 입장이고 모든 사람이 다 저처럼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아까 사실 처음 인터뷰했을 때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느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랑 양립할 수 없어요. 어느 수준 이상부터. 선택해야 돼요. 반드시. 그 멘탈리티를. 저도 똑같은 프로블럼을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랑 엔지니어적으로 봤을 때랑 이 디렉션이 달라져요. 예. 이거 사고체계뿐만 아니라 내가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더 키워나가는 역량에서도 어느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결정해야 돼요. 같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다른 전문가들도 저랑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영역의 다른 전문가들도. 이게 특정 영역을 넘어가 버리면은 두 개가 같이 하는 게 불가능한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디자이너로서 컴퓨터와 코딩을 나의 저걸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렇게 시작하면 좋아요. 일단은 파이썬도 그냥 뭐 파이썬 뭐 예를 들면 뭐 파이참이라든지 GPT 노트북 이런 데 쓰지 말고 그라스호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코딩 공부하는 방법. 네. 내가 익숙한 툴부터 시작을 해라. 내가 익숙한 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왜냐면 내가 이미 그 명령어들 알고 있잖아. 내가 그 어떻게 이 명령어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똑같이 그라스호퍼에 익숙하신 분들이 3ds Max나 마야나 뭐 3DJS 라든지 다른 그 3D 그 라이브러리라든지 여타 그 커머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하게 됐을 경우에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적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또다시 다시 해야 돼.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환경 체계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하세요. 그라스호퍼에서. 그라스호퍼 파이썬 열고 거기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처음에 컴포넌트 10개 썼지만 이번에는 5개밖에 안 써. 왜? 파이썬에서 다 하니까. 그 다음에 그것들 계속 모아놓고. 그래서 모듈을 만들어 놓고 그때 그걸 딱 가져와서 딱 쓰는 거죠. 그런 식 거기까지 되면 아마 그 정도까지만 돼도 제 생각엔 디자이너로서는 원하는 부분들 거의 다 만들어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정도쯤 되면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같이. 그래서 그 데이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미리 계산을 해서 따로 뜯어놓은 다음에 다른 쪽으로 돌려놓고 가져와가지고 피드백만 받아서 하는 파이프라인도 되고요. 결국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 시스템 자체가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자체가 그냥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거에 그냥 다른 리프레젠테이션인 거죠.
그렇게까지 확장이 되죠. 진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까요? 네. 계속 들어서. 아니요, 계속 주세요. 다른 분들 다 같이 공유할 거고 누군가 들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세요. 그 제가 이제 VR 쪽으로 이제 관심이 최근에 생겨서 이제 그런 걸 구현하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코딩 같은 거를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딩이랑 디자인이랑 어느 정도 양립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한쪽 노선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분야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어떤 게 더 중요한 분야일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그래도 VR 뭐 가상 공간을 디자인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게 좀 더 디자인에 좀 더 집중되고 코딩은 받쳐주는 방식의 분야인지, 아니면 결국에는 나중에 그런 걸 이런 스타트업을 하거나 VR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개발자 전문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저는 어떤 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디자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막 그런 고민들이 드네요 지금 방금. 네. 그거에 대해서 생각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친구가 얼마큼 시간이 나고 얼마큼 뭐랄까요, 그 욕심을 부려서 이 부분까지 내가 가슴이 뛰냐, 이게 더 흥미를 느끼냐, 그쪽으로 흘러가면 된다고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구체적인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은 지금 디자이너들이 얘기하는 VR, AR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엔지니어링적인 문제들은 뭐 안 부딪힐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구현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미 누군가 또 다른 전 디자이너가 이미 야, 이런 거 안 돼 해가지고 걔네들 다 만들어 놨을 거야. 뭐 유니티든 언리얼이든 간에 뭔가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전략적인 부분인데, 친구가 지금 디자이너잖아요. 그죠?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컴퓨테이션 파워를 가지고 와서 승부를 봐야지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면은 이 지점을 항상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같은 게 VR, AR 할 때 VR, AR 해야 되는 이 목적과 다른 VR, AR과 다른 점, 이런 것들을 더 포커스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구현하는 데 힘을 쏟아야겠죠. 거기선 부딪히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거기서는 부딪히는 건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에선 부딪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스타트업을 만들었어. 근데 뭐 운이 좋게 내가 개발도 할 수 있고 디자인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 네? 막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특정 수준에서 딱 이런 고민을 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이런 진짜 우리의 어떤 그 키 피처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 이런 것들 필요해라고 디자이너로서 직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하나 꽉 잡아놨어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엔지니어로서 딱 컨설팅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명히 이렇게 되면 서버가 리퀘스트가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캐시를 만들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과부하가 되게 많이 들었을 때 동접이 예를 들면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분명히 디자인 부분에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내가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혹은 양보 안 하더라도 이거를 패치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다 대가지고 뭔가 그 미들맨으로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안 풀리는 양립할 수 없는, 아까 얘기한 것 정책처럼 바이너리 컨디션이야. 그래서 하나 선택하면 하나 선택 못해.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VR, AI 엔진 쪽에 어떤 해당되는 부분과 디자인 쪽 임플멘테이션 해당되는 부분과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정을 내려야지 이제. 네. 근데 그 단계까지는 사실은 내 생각에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단계까지 가면서 이미 친구의 컬러가 결정이 될 거예요. 네. 아, 나는 이쪽에 더 흥미를 느끼네. 난 약간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좀 더 흥미를 느끼네. 나는 뭐 좀 디자인 엔지니어링에 좀 흥미를 느끼네. 이런 식의 센스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과거에 내가 제일 잘했던 부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나가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과연 올바른가? 예. 네. 그래서 내가 디자이너로서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일도 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의미 있는 뭔가를 할 때 일단 디자인의 강점을 딱 잡고, 이것들이 또 동일한 한 시간을 투자했을 경우에 코딩을 해가지고 뭔가 좀 더 바이탈한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친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코딩이
이게 프로그래밍이 뭘 위한 건지를 항상 봐가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사실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있는 이유도 어떤 의미로 보면 저를 교체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 저를 교체하려면 최소 두세 명 뽑아야 되거든요. 두세 명 뽑을래? 아니면 나 이 돈 주고 이렇게 쓸래? 이 퀘스천에 닿는 거죠. 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저도 엔지니어 애들과 살아남기 위해서 디자인 능력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엔지니어링 능력을 발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동시에 저도 지금 디자인, 건축 디자인 인더스트리에 임팩트를 줄 때 제가 뭐 디자인을 잘해서 임팩트 주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전통적인 디자인 혹은 뭐 어떤 뭐 히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론들은 저 잘하시는 분들이 임팩트를 주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는 그 난리지를 갖고 와서 임팩트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이기 때문에 유니크가, 그러니까 독창성이 생기는 거고, 그런 쪽으로 봐야 된다. VR도 마찬가지. 내가 VR을 해서 내 과거 했던 경력들과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이 났을 때 VR로 가는 게 훨씬 좋고, 만약에 다른 쪽으로 해, 혹은 데이터 혹은 인공지능 혹은 뭐 로보틱스로 갔을 때 더 임팩트가 크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VR, AR에 대해서 친구의 어떤 입장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고, 그래서 기술적 측면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비디오도 만들어놨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좀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기초가 정말 잘 다져져 있다고 친다면, 라이노를 보던, 네? 혹은 웹 VR 같은 거, 뭐 웹 GL을 쓰거나, 아니면 스탠더드로 뭐 오픈 GL을 쓰거나, 아니면 그 언리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리액트가 아니죠, 유니티 같은 엔진을 쓴다든, 이건 이제 오픈 GL 와퍼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엔 다 공통 분모가 뭐죠? 그래픽이에요, 그래픽. 지오메트리예요. 아까 얘기했죠. 거인의 어깨. 삼각함수, 벌텍스, 커넥티비티, 이걸로 모든 벡터 그래픽은 다 끝나고요. 라스터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냥 딱 보면 보여요. 예. 네. 그럼 거기도 보면, 이런 디자인 데이터가 있겠고, 이거는 이게 이렇게 대강판이 되겠구나. 라이노에서는 이랬으니까,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센스가 생겨요. 저는 약간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좀 더 시간을 썼고, 이런 툴링을 공부하는 게 좀 더 건강하다고 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니티를 되게 잘한대. 예를 드는 거예요. 딱 가서 봐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유니티의 모든 API를 다 꿰고 있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뭐, 게임 오브젝트에서 이것도 잘하는 거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유니티를 가지고서 모든 메쉬라든지 디자인 뭐 그런 지오메트리를 다 만들어서 다 매니플레이션해요. 전자의 사람은 몰라요. 좀 API만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후자는 그래픽스라든지 지오메트리를 아는 사람. 이 둘 다 유니티를 잘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속 가능하게 더 실력을 발휘될 수 있는 지점은 이 후자예요. 후자는 안 변하거든요.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바뀌나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바뀔 거에 투자하기보다도 안 바뀔 거에 투자해서 거기서부터 성을 쌓으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빠르게 돌아가는 테크트리를 이제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VR, AR 공부할 때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친구한테 직접적인 솔루션을 주면 그라스호퍼를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고 데이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위주로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파이썬이 이해가 돼요. 문법만 알면 파이썬이 이해가 돼요. 여기서 풀리 내가 감겨졌다 한다면, 사실 유니티에 가면 이런 모든 기능들이 없어요. 커브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유니티는 말 그대로 게임 엔진이에요. 지오메트리 갖고 와서 그냥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지오메트리는 친구가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갖고 올라가다 보면 지금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질문들이 해소가 될 거예요. 네. 그 방식으로 일단은 한 걸음 한 걸음 뛰기를 제안 권해드립니다. 여기 지금 화면, 제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지금 여기 다음 미디움 페이지에 제가 쭉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읽으면서 입문하는 것들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외 것들은 중국 고급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쭉 있어요. 여기 제가 Q&A 받았던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오메트리에 대한 부분도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스크리티제이션, 컴퓨터 비전, OOP라든지 쭉 있고, 뭐 AI 부분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VR, AR도 있고, 여기 특별히 보면은 워크샵 부분에 제가 여기 링크 좀 드릴 거예요. 나중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티스토리 가면 링크를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 첫 번째 거 있죠? 여기 엔젤 채널 컨텐츠 그 학습 자료 인덱스 이거 제가 그 컴퓨테이션 렉처 시리즈랑 Q&A를 여기다 다 넣어놨을 거예요. 렉처만 넣어놨나? 일단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Ctrl F 눌러가지고 찾아보시면은 좀 제목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가령 뭐 데이터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시각화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코딩 공부라고 해볼까요? 조금만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거 지금 렉처가 모여 있는 거고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Q&A도 있을 것 같은데? 아, Q&A 플레이리스트 있다 여기.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 제가 코딩 공부라고 쳐볼게요. 수업은 나오죠. 여기 코딩 공부 이런 거 보면은 키워드가 다 있거든요. 여기도 코딩 공부 이런 것들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네. 네, 여기도 그라스워프 코딩 어떻게 공부할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질문에 맞춰서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링크 클릭하거나 여기 클릭을 하면은 특정 여기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클릭을 하면 바로 점프해서 넘어가거든요. 지금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제가 비디오를 모아놓고 그 비디오의 그 인덱스들 다 모아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코딩을 배워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질문 받은 것들 답을 해준 거거든요. 거기다 인덱스를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Ctrl F로 서치해서 Q&A라든지 렉처 시리즈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무언가를 누군가가 미리 저한테 물어본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놨다. 이렇게 이제 검색하는 거 좀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네.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녹화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진짜 오랫동안 답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거 항상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회성으로 끝나면 저도 힘든데 이거 어쨌든 해놓으면은 한번 해놓으면은 궁금한 사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죠. 이후에 학생분들도 궁금하다고 하면 이제 레퍼런스를 드리면 되니까 저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 출판되면 네. 말씀해 꼭 올려주시고요. 네. 채널에. 그리고 저희가 그 NJ의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거 제가 오픈 카카오톡이 있거든요. 네네. 드릴 거니까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다 정보는 계속 드리고 있어요. 아 네네. 거기 그냥 카카오톡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오픈 채팅방. 네, 그냥 NJ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하시면 좋고 아니면 제가 이걸로 보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제가 레코드를 끌게요 그러면.